한 주간의 구로구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3년 스마트 도시 인증 공모에서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구는 24시간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구로형 스마트폴 설치 사업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스마트 도시 인증을 달성했습니다. 관내 안양천, 도림천 자전고도로 4개 구간에 169개의 축광형 기초번호판 82개를 설치했습니다. 기초번호는 해당 지점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 부여된 번호로 주변에 건물 등이 없어도 기초번호판을 통해 위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구로구 레슬링팀이 제17회 전국 레슬링 종합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습니다. 자유형 97kg급 박용민 선수와 125kg급 기현준 선수가 금메달을, 74kg급 정용석 선수와 79kg급 남대현 선수가 은메달, 92kg급 강대규 선수가 동메달을 목에 거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경로당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경로당 206개소에 경찰서와 바로 연결되는 비상호 출배를 설치합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벨을 누르면 112 상황실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며 신속한 대처가 가능합니다.